시원한 베란다 샷이 3분절로 나누는 멋진 창틀, 5m가 넘는 거실에다가 주방도 정말 크게 만들어놨는데 없는 게 없어요. 근데 가스쿡탑까지 있는 다용도실까지 보시면은요 정말 좋으실 거예요. 방을 4개나 만들어놨는데요 대부분의 방이 3m가 훨씬 넘어요. 그런데 수납 공간 혹시라도 부족하실까봐 벽면 2m를 모두 수납 공간으로 채워놨어요. 3.3m 가까이 되는 방 보고 계신데요 에어컨 옵션이 있는 거 알아요. 북방이장 3칸 안 드리면 서운하시죠. 그래서 넣어놨어요. 안방에는요 북방이장도 들어있고 드레스룸도 따로 있는데 이 드레스룸에는요 화장대까지 겸용해서 넣어놨으니까요 가구 사실 게 있나요? 1년에 1200개의 집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티비. 구독자님들 오늘 야당동에 신축 중에서 예쁜 집 그리고 3룸과 4룸을 모두 보유한 단지를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일전에 타일로 된 바닥 형태를 촬영을 했고요. 오늘 촬영하는 타입은요 마루로 된 타입이에요. 4룸이 제대로 아주 그냥 사이즈가 좋게 잘 들어가 있는 그런 집인데요. 전실부터 좀 남달라서 촬영합니다. 여기 이제 벤치 있으니까 이렇게 겨울에는 저처럼 뭐 부츠라던가 구두라던가 이렇게 신고 출퇴근하시기가 많잖아요. 그때 앉아서 편하게 신으세요. 벤치가 있으면 좋다라는 걸 아는데 은근히 이 전실에서 벤치 공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근데 거울 넣고 벤치 넣고 위아래로 수납장 넣고 조명까지 넣어놨으니까 정말 잘해놨어요. 저희가 지금 현장을 계속 짓고 있는 중이에요. 몇 개의 호실은 공사 마감을 한 상태로 모델하우스를 보여드리고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동들은 건축 중이다 보니까 일정 소음이 좀 존재합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벽면은요 무늬목 시공을 맞춰놨는데 일괄 소등 버튼 딱 껐다 켰다 하면은 정말 조명이 아주 밝게 들어가 있죠. 전실에서 한 2m 정도 되는 이 벽면 쪽은요 모두 수납 공간으로 채워봤는데요 브라운경 흑경 섞어서 들어가 있고요 수납장이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까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런 파트가 총 8개 수납칸 8개 수납칸이 상부에서 나오고요 하부에서도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수납이 들어가 있어요. 또 도합 8칸이 더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수납 벽면에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층고는 2.6m 거실 기점으로 봤을 때는 2.7m 정도 나옵니다. 자, 이 벽면 쪽으로요 방들이 한 칸, 두 칸, 세 칸이 들어가 있고요 왼쪽으로 한 칸이 더 들어가 있어요. 총 4룸으로 구성된 집이라는 거죠.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 들어가 있고요 이 방은 치수가 괜찮아요. 마루도 강마루 소재로 거실 그리고 다른 방들 모두 통일성 있게 마루 시공을 맞춰놨어요. 뭐 어지러운 무늬로 한 게 아니라 그냥 길쭉하게 심플하게 깔아놨어요. 시스템 에어컨은 LG 제품으로 넣어놨고요 지금 저희가 이중창샷시 자체를 모두 KCC 제품으로 넣어놨어요. 바깥에서 공사 소음들이 꽤 있는데 저희가 이중창샷시 닫아놓으면요 소음 그러니까 차음 효과가 있어요. 확실합니다. 붙박이장 모두 세 칸 넣어놨는데 하나는 긴장으로 그리고 하나는 양문형으로 넣어놨으니까 이불 수납 옷 수납 괜찮죠. 이 정도 해놓고 나서 서랍장을 넣고 옷 수납을 더 추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방의 규격은 3.2m, 2.9m 그리고 바로 연달아서 다음 방인데요. 다음 방은 사실은 치수는요 대동소이에요. 3.1m, 2.9m 대동소이한데 역시 북박이장도 넣어놨어요. 문 뒤편에 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보여드립니다. 똑같은 수납장으로 들어가 있죠. 3칸. 제가 오늘 이 집을 촬영하면서 느낀 거는요 방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이렇게 전실 입구 쪽에서 어떻게 보면 수납 공간을 봤을 때 북박이장까지 모두 보강해 놓은 상태다라고 하면 정말 알차게 잘 지어놨다 고심을 많이 해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방부터 보실 건데요 저 지금 안방에 들어와 있는데요 안방은요 드레스룸도 하나가 있고 북박이장도 넣어놨어요. 이 규격 자체가 3.4m, 3.7m가 나옵니다. 시스템 에어컨 달려있고요 이 메인 조명이 좀 크게 들어가 있는 상태이죠. 방에서 보셨던 북박이장보다 규격이 더 커요. 길이가 훨씬 더 길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넉넉한 북박이장이 있으면은 이불, 사계절별로 뭐 이렇게 다 넣어 놓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앵거를 돌려 놓고요. 화장대도 넣어놨죠. 그리고 세 칸에 해당하는 이 서랍장에다가 악세사리 넣을 수 있는 칸까지 세분화 해놨어요. 바깥으로 환기창까지 있고 거울도 장착을 해놨고요. 진짜 요긴하고 편리하게 해놨어요. 욕실 같은 경우에는 안방 욕실은 세면대 변기 입구 쪽에 주로 있고요. 수납장 있고 해바라기 수전까지는 갖춰놓은 곳이죠. 3룸까지 봤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4룸 방이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방 같은 경우에는요. 공간 활용을 위해서 슬라이딩 도어를 장착해놨고요. 규격은 가로세로 반듯반듯하게 2.8m, 2.85m 이 정도 되니까요. 네모 반듯한 방이에요. 이 방 같은 경우에는 팬트리 공간 아니면 독서방, 작업실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요? 요즘 체력 단련실 이런 것들도 많이 하죠. 그리고 혹시 가족 수들이 많으시다라고 하면 성인 한 분당 꼭 방을 하나씩 다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면요, 개인의 방으로 주셔도 정말 손색이 없어요. 건너편의 메인 욕실은 화학실이 안방 욕실하고 분위기가 좀 다르죠? 안방 욕실은 아이보리색 톤 타일로 예쁘게 마감을 해놨는데요. 여긴 우드 타일도 좀 삽입을 해놨고요. 이렇게 연 그레이색 이 선반도 넣어놨어요. 거울 수납장 똑같이 들어갔고 비데 들어가 있는 거 좀 다릅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수정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수납 공간도 이렇게 조적 시공을 맞춰놨네요. 방 설명하고 욕실 설명하는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거실도 얼마나 큰지 보이시죠? 제가 거실이 정말 크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어떻게 방을 4칸이나 마련하고 나서도 가로 세로가 5.4m가 넘거든요. 이런 거실을 만들었을까? 진짜 큰 땅을 확보한 상태에서 집을 만드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실 층고가 확실히 좀 높은데요. 조명이 달랑달랑한 그런 조명이 아니라 고객분들이 이렇게 달랑달랑한 샹들리에 조명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키가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천장에 딱 붙여놓은 조명을 설치해놨는데 조명이 가까이서 봐도 고급스럽고 멀리서 봐도 되게 좀 미래지향적이랄까? 2.7m 층고 무시 못해요. 간접 조명까지 넣어놨고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옵션이죠. 베란다 샤시로 이렇게 전체를 해놨다 보니까 무척 시원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인용 소파 나눠놨거든요. 그리고 협탁도 놨고요. 그만큼 5m 이 길이는 어마어마하게 길다라는 거예요. 4인용 소파 길게 놓으셔도 돼요. 건너편에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제품은 사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뒤편에 이제 무늬목 시공된 이 월을 보시면요, TV월로는 참 잘 어울리고 적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냉장고 옵션 모두 뺐어요. 왜냐면요, 분양가를 대폭 낮췄기 때문이죠. 요즘은 냉장고 드리는 것보다는 본인 냉장고를 많이 갖고 오시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자, 세 계절 냉장고 모두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럭키 세븐이라고 해야 되나? 7자 형상으로 아일랜드 테이블 이렇게 동서에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는 바로 식탁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인데 확실히 높이가 높지가 않아요. 그냥 식탁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인에서 5인까지는요 충분히 식사하실 수 있고요. 앞 뒤쪽으로 저기 식탁 더 연결해서 쓰셔도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하부에는요 밥솥 놓는 공간, 광팔, 오븐 레인지 넣을 수 있는 공간 다 있고요. 하부장, 상부장 모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조명에 힘을 많이 줬네요. 주방 조명도 세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상부에서 그 가열톱텐 조명 같은 거 들어가 있네. 뒤에도 이렇게 상부장을 두 단으로 나눠놨거든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여기 상부장에다 짐 넣어놓고 수납 정도는 돼. 보관은 된다고. 얼마나 자주 꺼냈습니까? 근데 주방에는요 자주 안 꺼냈지만 꼭 보유해야 되는 그런 짐들이 있어요. 다라이 같은 거 알지? 다라이 같은 건데 여긴 안 들어가잖아요. 미니 다라이 같은 거. 안쪽 다용도실 볼 건데요. 다용도실은 들어가자마자 정말 이 겨울에 걸맞는 가스쿠터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작은 거, 하나는 큰 거. 하부장까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단차 시공도 잘 해놨죠? 요렇게 7자 모양으로 옆선까지도 조금씩 단차를 살려서 위쪽에는 가전제품 옵션 넣으세요. 세탁기, 건조기 혹은 워시타워, 결합형 모두 쓰셔도 괜찮고요. 린나의 1등급 보일러 들어가 있어요.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구독자님들 오늘 보신 집 어떠십니까? 야당동에 위치한 무려 12차, 그러니까 건설사에서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짓고 네 번 짓고 12번째 대단지로 조성한 그런 단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아직 저희가 단지가 다 지어진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 동만 완공해 놓은 상태인데도 구독자님들의 여러 같은 성원으로 인해서 분양 계약이 되고 있고 많이 모델하우스를 보러 오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단지는 우선 대단지의 강점이 있어요. 11개동 88세대가 모두 모여 사는 그런 단지고요. 유일하게 이 야당동 통틀어서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그런 단지예요. 근데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는 램프를 통과해서 안쪽까지 깊숙하게 세대별로 한 대씩 대실 수 있다는 게 이 단지의 장점인 거고요. 4룸이고 40평 가까이 쓰실 수가 있는데 방 사이즈가 꽤 규격이 넉넉해서 어떤 방은 정말 못 쓰겠다, 알파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방이 없습니다. 성인 모두가 가구를 넣고 방 4개를 모두 제대로 쓰실 수 있는 집이 바로 이 집이에요. 층고도 일반 빌라에 비해서 20cm 정도 높여놓은 그런 집, 신축 규모라게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 놓은 집, 12차째 앵콜에 앵콜을 거듭해서 만들어진 멋진 집이랍니다. 이 현장의 위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야당역 운정역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요, 운정역이 조금 더 가까워요. 도보로 걸어가시면 10분에서 15분
5분 사이 걸리시고요. 마을버스 타시게 되면 5분 정도 소요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차로 다니신 분들이 무척 편한데요. 자유로 제2자유로 서울 문산고속도로 설문IC가 자차 5분, 3분 거리에 진입하실 수 있어요. 초중고도 모두 자차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을버스 타고 통학 가능하고요. 스쿨버스 타고 통학 가능해요. 이 현장의 분양가는요, 대출 감정 중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지금 현재 감정이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서 유선 문의해 주시면은요, 제가 분양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생애 최초로 집 사시는 분들은요, 2천만 원 준비하시면 되시고요. 생애 최초가 아니신 분들은요, 개별적인 소득과 신용 점수에 따라서 실입조금의 변동폭이 좀 있는데요. 유선 문의해 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요. 2024년도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세요. 돈, 값, 제대로 하는 좋은지 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하마TV 꼼장어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집 보러 나오세요.